센 개발자가 컴퓨터를 샀는데 조립 컴퓨터를 구매를 했죠. 네.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뭐 램이나 CPU 같은 거는 워낙 사는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파워 부분이 조금 애매할 때가 많아요. 몇 정도의 파워를, 몇 와트의 파워를 사야 되냐.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파워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컴퓨터를 샀어요. 오. 저를 위한 선물? 힐링? 네, 힐링. 해시태그 네. 나를 위한 선물. 네, 나를 위한 선물. 그러면 이제 i7, 이번에 새로 나온 10세대 i7을 써봤고요. 메인보드 메모리 32기가, 케이스랑 파워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는 견적을 이렇게 맞췄었어요. 이렇게 맞췄는데 원래 이전에 맞췄던 게 172만원짜리였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좀 줄여봤더니 140만원까지 줄였어요. 이거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워예요, 파워. 파워에서 10만원이 줄었네요? 네, 파워 원래 15만원짜리 골랐다가 5만원짜리로 이제 바꿨죠.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처음에 살 때 뭐 CPU나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이런 거는 뭐 자 인텔 살펴보면 잘 나오고 알잖아요. 근데 파워는 고를 때 너무 브랜드도 되게 많고 뭐 몇 와트 뭐 80 플러스 뭐 골드 브론즈 실버 이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고르면서 원래 맨 처음에는 아 그냥 모르겠다 내가 모르겠고 그냥 좋은 거 사자 그냥 와트수 높고 뭐 다 높은 걸로 사자 해가지고 이 15만원짜리 이거를 골랐었어요. 15만원짜리 이게 850와트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이거 사면서 좀 비싸가지고 다시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파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높으면은 저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높으면은 오히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펙보다 와트 수가 너무 높으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전기도 많이 먹고 그런다고 해요. 공부를 해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더 낮아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낮은 걸로 잘 골라서 이제 55,000원짜리로 바꿔서 산 거죠. NMAX 맥스 프로. 이 NMAX가 좋은 브랜드인데 저가형 파워가 있더라고요. 샀는데 그래서 뭐 파워를 고를 때 이제 주로 궁금한 게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그리고 뭐 몇 와트를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컴퓨터 조립할 때 파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파워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파워는 심장. 여기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파워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죠. 사람한테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이제 제 각 부위들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면서 이제 이거를 혈액순환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심장이 피를 공급해 주니까 에너지를 공급하죠. 똑같은 거죠. 이제 파워도 컴퓨터의 CPU, 메인보드, 뭐 그래픽카드 이런 데다가 전기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걔네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파워의 역할 예요. 제가 또 하나 비유를 좀 해봤던 게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면 피가 더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피가 많이 흐르고 빠르게 흐르면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뭐 달리기를 하고 이러면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숨차고. 근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달리기를 할 때처럼 심장 박동수가 빠르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힘들겠죠.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처럼 뭔가 막 혈액순환이 빨리 돼야 될 때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러면 오히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심장 박동수를 평소에는.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유지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하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도 이제 CPU나 얘네가 막 작동을 하는데 막 굳이 이거를 파워가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을 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그래서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돌아가는 게 좋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를 살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이제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시소닉, 델타. 딱 정리합시다. 파워를 살 때 고려사항 PSU 1번 1번 뭐라고 하셨죠? 브랜드라고 하셨나요? 브랜드 그리고 파워 효율 등급 전력 공급량 와트 계산법 이렇게 할게요. 네. 이제 파워를 고를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자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가져왔어요. 이미지예요. 이 전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동네가 있죠. 네. 검은 동네 있고 파란 동네 있고 좀 그런 동네가 있어요. 유명한 짤이 유명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뭐 3대장, 뭐 플래그십, 이름값 하는 준 하이엔드, 중상급. 뭐 여기 밑에도 더 있는데 이 밑에는 안 가져왔고. 아래 싸우는 게 꿀잼인데. 아, 진짜 하시죠. 파워 3대장이라고 하는 게 델타, 시소닉, 안텍이라고 해요. 델타가 뭐 파워 서플라이의 창시자라고 해서 뭐 3대장 중에서 이제 꼭대기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소닉은 파워 서플라이 규격의 창시자라고 해요. 아까 그 효율 등급 있죠. 네. 뭐 80 플러스 이런 거를 여기서 효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규격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서 준 거를 갖다 쓰는 거 같아요, 주로. 아, 그래요? 네. 저기에 기술력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시소닉 형님께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시소닉 OEM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소닉이 만들어준 파워 그 메인 핵심 뭐 부품 같은 거를 얘네가 사용을 해서 만드나 봐요. 그래서 브랜드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를 잘 고르려면은 아마 한 이쯤에서 사면은 그래도 못 사는 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또 뭐가 있냐면은요, 요 3대장들 있죠. 네. 얘네는 비싼 것만 팔아요. 비싸고 좋은 것만 팔아요. 델타 같은 경우는 보기 힘들어요, 되게 파워가. 그래서 뭐 되게 좋은 것만 파는 것 같아요. 시소닉도 막 플래티넘 골드 뭐 이런 데에서 팔고. 요 밑에는 이제 그쪽이 아예 없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그 효율 등급에서 뭐 실버, 골드, 브론즈, 뭐 플래티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플래티넘, 골드 이런 거를 안 팔고 그런 것들은 여기서 팔고 싼 것들은 여기서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로 사람들이 살 때는 이제 요 언저리 요런 데에서 사죠. 이제 보통 사람들 컴퓨터를 맞출 때 뭐 데이터 뭐 시선이 요런 걸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자, 내 뭐 다른 부품들이 막 하이엔드급이 아니면은 네. 굳이 3대장 걸 살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커뮤니티에서 합의가 된 건가요?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나요? 이런 거는 분류에 대해서? 빡세게 합의가 됩니다. 절대적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또 커뮤니티에 올리면은 또 악플이 또 많이 달려요. 그쵸, 엄청난 토론을 하죠. 네. 또 그러면 또 좀 어느 정도 좀 수정이 된단 네. 말이에요. 수정이 되고 또 하면 또 네. 악플 달리고 수정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티어표일 네. 거예요. 많은 세월이 녹아있는 표다. 브랜드는 한 이쯤에서 이거 좋지만 여기서 이쯤에서 사셔도 충분하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 컴퓨터 스펙에 따라서 또 다르죠. 왜냐면 내 네. 컴퓨터 스펙이 되게 좋다, 그래서 나는 좋은 파워가 필요하다, 아니면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시소닉이나 뭐 델타, 안텍, 에너믹스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가격이 한 5만원이라면 얘네 한 10만원 한다고 보면 되나요? 평균적으로 2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비싼 건 한 두세 배, 네 배 차이 난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파워를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브랜드.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율 등급을 좀 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게 효율 등급인데, 아까 계속 등급 뭐 골드, 실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그냥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타이타늄, 그래서 총 6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80이라는 숫자는 약간 가장 최소한의 숫자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떤 숫자인가요? 아, 그러네요. 여기 플러스, 80 플러스 제일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얘가 맞춰야 되는 스펙이 최소 80%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80%라는 게 그러니까 효율성이 이제 80 아래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 그쵸. 80부터 취급을 하는데 그쵸. 80에서도 몇 퍼센트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다 2%씩 차이 나네요. 네, 파워 효율 등급이 올라갈수록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타이타늄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뭐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최대 50% 썼을 때 최대 94%까지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냥 플러스는 다 80만 넘으면은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내 브랜드의 파워가 효율성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3만원 정도 한다면은 여기가 한 4만원, 여기가 한 6만원,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8만원, 10만원 넘죠. 골드 가면은. 아, 그래요? 네, 골드부터 막 15만원 이러더라고요. 13만원, 15, 15. 네. 한 20, 한 뭐 30, 거기는 모르겠어요. 막 30, 40 뭐 이렇게 할 거. 이쯤 되면 이제 특수 목적이니까 가격은 뭐 부는 게 값이겠죠.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딱 파워를 살라고 할 때 아, 나는 플래티넘 살까 브론즈 살까 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아, 내가 미래에 전기세를 얼마 절약할 것인가 랑 똑같은 고민인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열 효율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파워보다 전기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그럼 더 많이 나가는 만큼 열도 많이 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팬이 더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소음도 영향이 주는 거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골드 플래티넘 이런 데 가면은 팬 소음이 엄청 낮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팬 소음, 뭐 열,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80등급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그냥 한 몇만 원 더 주고 실버로 이제 꾸준하게 사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미 80% 이상 효율성이 검증된 제품이다. 그쵸. 롤 100을 다 돌아간다.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골드를 사가지고 90% 효율을 내요. 근데 이 여기 회색 요게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만약에 500W예요. 500W인데 실제로 내 컴퓨터는 250W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0%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로드가. 그럴 경우에 효율이 90%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파워가 1000W인데 실제로 컴퓨터는 100W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네. 그럼 여기는 효율이 막 80,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파워가, 내 컴퓨터가 실제로 100W만 사용을 하면은, 근데 내가 골드를 쓰고 1000W짜리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사는 이만 못한 거죠. 요거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파워를 사는 게 중요하다. 좋은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거를 사서 요만큼 효율을 낼 수 있으면 굳이 골드를 비싸게 사가지고 여기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멸치 테크 말씀해주신 게, 아 무조건 파워가 높다고 등급이 효율 등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CPU와 내 그래픽 카드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나에게 꼭 필요한 파워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아 네. 그 전에 아까 제가 그 시소닉 골드 포커스 그 제품 있잖아요. 네. 그거 그래프인데 골드니까 굉장히 좋아요. 10%에서 87%, 50%에서는 9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닉뿐만 아니라 모든 파워가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파워의 와트 수에 대비해서 실제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와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의 효율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 구간에서 우리 컴퓨터가 요 구간의 파워에서 우리 컴퓨터가 돌아가야지 파워가 제값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사실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그래서 아마 극한으로 컴퓨터를 땡겨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100%의 최적화를 안 할 필요가 없고 100%의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유세지가 많은 분포인 40에서 한 70 정도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야 이제 좀 좋은 파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 뭐 그래서 와트를 계산하는 방법? 내 컴퓨터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게 될 건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인 거죠. 50%가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의 총 사용 전력량이 만약에 한 300 정도 쓴다. 그러면은 600짜리 파워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50%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는 여기예요. 그렇지. 와트를 계산을 하려면. 그럼 목표를 딱 정하죠. 저희의 목표는 50%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이제 보통 이제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냐 봤을 때 어떤 그 각 부품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그래픽 카드가 이제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뭐 SSD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CPU랑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장치들은 거의 사용량이 미미해요. 저희가 파워가 뭐 한 600을 사니 뭐 700을 사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CPU 쿨러는 2W, SATA SSD는 4W. 그러니까 SSD 뭐 램 다 해봤자 한 20W 내인 거예요. 그죠? 맞나요? 네. 관건은 CPU와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관건은 CPU와 GPU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딱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 그냥 GPU에다가 GPU 전력에다가 CPU 전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들을 대충 한 15 정도로 잡죠. 크게 15 정도로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값의 파워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맞춰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060을 샀어요. RTX.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90을 넣는 거죠. 네. CPU를 만약에 i5-10600을 샀어요. 네. 그러면 65W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해가지고 한 최악으로 해서 한 20 해볼게요. 15면 네. 15면 돼요? 네, 15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인가요? 255, 270. 270인가요? 이게 270인데 거기다가 2를 하면은 540. 한 540 정도가 나온다. 네. 그러면 이것보다 한 단계 위, 한 600등급 정도면은 네. 맞는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 효율 등급 50%에 네. 근접하게 그러니까 제 컴퓨터 스펙이 이렇다 하면은 550에서 한600 정도 되는
파워를 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50% 사용량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췄는데 제가 굳이 800, 900짜리 파워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 저도 이렇게 맞췄었는데 제가 850짜리를 원래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600으로 줄였거든요. 600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2080 Ti, 10900 K를 썼다고 해봐요. 네. 그럼 한 450이라고 해봐요. 그럼 900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필요하네. 아 근데 이게 그 50%를 가정한 거니까요. 만약에 800짜리를 사면은 한 60, 70대의 효율이 그렇죠. 나오겠죠.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최대 전력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평균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픽카드나 CPU가 항상 풀로 돌아가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내가 이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항상 풀로 돌린다 이러면은 900이 필요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900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900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필요한 파워를 결정하는 거는 GPU가 이제 100W, 뭐, 모델에 따라 75, 100W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겸 다나와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GPU를 사볼게요. GPU를. 네. 2070. 요즘 인기 많죠? 이거에 이 제품을 한번 사본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가서 이거죠? 여기 있어요, 여기. 215. 네, 215. 그러면 이 만약 내가 이거를 산다고 하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215를 쓰는 거죠. 그럼 CPU 한번 가볼게요. CPU랑 GPU만 한번 해볼게요. 네. 1060. 다나와 숙제 아니죠? 아이, 저는 항상 다나와를 참고했어요. 다나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다나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본 네. 버전은 설계 전력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65W. 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게 다 채워졌어요, 그죠? CPU를 보고. GPU를 네. 보고 여기다가 15 야, 정도 대충, 더 하잖아요? 대충 15 넣고 그럼 몇인가요? 295 295? 295를 두 번 하면은 590이죠 그럼 내가 네. 590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 요 정도 그냥 600W짜리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600W 정도 사면 된다? 네. 그러면은 한 효율 정도 50% 내외에서 가장 좋은 효율로 놀 수가 있다. 그쵸. 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 나에게 꼭 필요한 와트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브랜드는 아까 그 티어프에서 위에 등급을 사면 괜찮은 것 같고 네. 효율 등급은 사실 뭐 80도 괜찮지만은 뭐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돈이 되는 내가 뭐 좀 여유가 되는 만큼 요번에 살 때 그냥 80불로 사셨죠? 그거 사도 되지만 그냥 여유 되는 만큼 뭐 한 실버 정도 가면은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실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필요 없나요? 네. 사실 정리를 하면은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요거죠. 얘를 먼저 정해야 돼요. 와트를 먼저 계산해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계산법 알려드린 대로 정해서 아 나는 몇 와트, 아까 600W였죠? 600W를 사면 된다. 요거를 먼저 고르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CPU와 GPU를 먼저 골라야겠네요. 네, CPU랑 GPU를 먼저 컴퓨터 스펙을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걸 보는 거죠. 요걸 볼 때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600W짜리 모델이 있나? 네, 사실 효율 등급 요거는 내 재력에 따라서 재력 네. 아 높을수록 좋으니까 네, 이거는 높을수록 좋죠. 뭐 요것만 맞으면은 얘네는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예요. 600W 중에서 아 이제 내가 여기에 파워에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냐, 5만원 정도만 쓸 수 있는지, 15만원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내 재력에 따라서 효율 등급은 가격에 맞춰서 가면 된다. 그리고 그 가격까지 맞췄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600W에 실버를 사용한다고 하면 실버 요거 두 개를 고르면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브랜드를 보면서 아까 그 계급도 본 거 있죠. 그거 보면서 그냥 알아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걸로 재력, 고르시면 돼요. 재력 플러스 취향 한번 간단히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아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이거보다는 아까 와트 먼저 계산하라고 하셨죠? 네. 와트를 먼저 눌러요. 아 600에서 한 70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등급을 꼽아요. 80 플러스 스탠다드가 있고 뭐 브론즈 실버 있는데 뭐 한 스탠다드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뭐 골드 실버 브론즈 한번 이렇게 해보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은 스탠다드는 4만원, 5만원, 5만원대잖아요? 골드로 가면은 12만원, 10만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파워를 사기 위해서는 나의 전격 그걸 확인 용량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보는 거야. 아 잘만 아까 티어가 어디였지? 아 여기였구나. 티어 다음 델타도 있어. 시소닉 있다. 어 시소닉인데 전격이 몇이야? 600인데 이거는 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은 80 플러스다. 네. 아까 봤던 그 A 시리즈네요. 네 맞아요. 여기다가 조금 더 만 원 더 하면은 이제 브론즈 등급까지 갈 수 있겠다. 아, 약간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그쵸. 재력과 비교를 해서 나 같으면은 그냥 만 원 더 주고 시소닉 거 브론즈 등급 살래. 여기서 어떤 파워도 여러분의 목적은 충족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는 브랜드를 사면은 네. 그래도 파워를 제일 잘못 샀다고 하는 게 이제 고주파가 이제 가장 크잖아요. 고장이 난다든지. 네. 소음. 브랜드가 좋으면은 아마 그 소음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네. 이제 방어하면서 그리고 아마 안전하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도 한데 파워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부품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가 문제가 있으면은 뭐 CPU, SSD 이런 게 아예 고장이 나 버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과전류가, 네, 흐르든지. 과전류가 흐른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스 괜찮은데요? 네,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이런 컴퓨터 부품의 감성을 집어넣은 핑크색. 그래서 오늘 이 센 개발자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좋은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에게 맞는 그래픽카드를 살 때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와트수. 나에게 필요한 와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효율 등급을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내가 얼마까지 파워에 쏟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브랜드는 아까 참고해드린 표를 참고하시면서 나에게 꼭 맞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파워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파워 전문가분들이 워낙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닌 잘 답변해 주실 네. 거라 생각을 합니다.